여섯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기업 다니는 사칭한 어부가 있었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영상 찍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산재됐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하는 이야기들, 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면 자기가 뭐 어디 다닌다, 어디 산다고 하는 이야기들,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전적으로 믿지 마요. 전적으로. 아예 믿지 말라는 얘기 못하겠어. 근데 100% 믿지 마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100% 믿는 걸 굉장히 쉽게 하기 때문에. 어그로드 중에 각종 욕설이나 이상한 드립으로 채팅이나 방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나가는 척, 부자인 척,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사칭하고 다니는 어그로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그로가 무조건 욕하고 뭐 이상한 드립 치고 이상한 주제 언급하고 이것만 어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 어그로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 거에 대한 면역은 있어요. 네. 그런 건다 어그로를 알고 있어. 근데 이건 잘 모르고 있어요. 사칭하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온라인은 잘 걸러들어야 됩니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다 믿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온라인은. 뭐 온라인이 밖에 사람도 만날 필요도 없고, 랜선으로 집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고 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편한 곳이 위험한 거야. 편하고 쉬운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놈들이 가장 많이 설치고 다니는 곳일 수 있다, 온라인. 온라인 여러분들 정말 별거 아닌 게 간단하고 편하게 쉽게 소통하고 즐기고 뭔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에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불안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 사람을 뭔가 쉽게 사귈 수 있잖아. 그 쉽게 사귀는 게 굉장히 위험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뭐 자기가 뭐 강남 산다, 뭐 어디 대기업 다닌다, 어디 뭐 사장이다. 믿을 필요 없어요. 예. 네. 믿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순진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말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쁜데 왜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 있어? 사기 범죄 계속 일어나고 경각심이 일어나는데 계속 왜 사기 당하는 사람 당할까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의 굉장한 리프리 증후군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존감 약한 사람들이 리프리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자존감 약한 사람들이 리프리 증후군 되는 거야. 현실에서 자기가 못 가지니까. 현실에서 못 가지면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내 현실에 있는 걸 받아들이면서 만족하고 살면 돼. 아, 네, 됩니다, 원피님. 좋습니다.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리프리 증후군은 그게 안 되거든.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거든요. 왜냐면 현실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시궁창이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온라인에서 신분 세탁을 합니다. 메일 주소 아시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 없을 것 같죠?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방송에서 봤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신분을 안 밝혀요. 자기가 대나라도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그런 말 나오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줘요. 근데 보면 처음부터 자기가 어딘다고 쭉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걸려도 됩니다.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어디 기업 다닌다, 어디 다닌다, 뭐, 얼마 번다. 그런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걸리셔도 됩니다. 그냥 안 들으셔도 돼. 왜냐, 나도 온라인을 많이 소통하지만, 제가 온라인을 많이 함하여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걸러야 될게 많다. 정말 가릴 게 많다. 정말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올려치기 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정말 쉽게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구나,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잘났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농락당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잘나가고 대단한 사람이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오겠어요?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뭐 한가위 가지고 온라인에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원래 일도 바쁜 사람인데.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자기가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걸막 불특정 다수한테 다 적나라하게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대기업 다니면서 입이 무거워요. 왜냐? 자기가 가진 신분을 함부로 드러냈을 때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리고 굳이 온라인에 와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데 다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에서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좋은 일 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뭔가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다 믿어버려요. 온라인만큼 사람들 속이기 좋은 곳이 없어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속이기 더 쉬운 곳이에요, 온라인이. 왜냐, 온라인에서는 그냥 글만 잘 쓰면 그만이에요. 글만 잘 쓰고,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장땡이에요. 끝입니다. 다 이렇게 할게 뭐가 있습니까? 뭐 내가 돈을 써야 됩니까? 10원 한푼안 들어가잖아, 여러분. 채팅 쓰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말할 필요 없잖아. 말빨도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어. 그냥 글만 쓰면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도 여기 와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속이면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온라인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게 진짜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순진하게 다 믿고 있는 거고. 물론 진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인 경우도 있는데 생각하는 이상으로 거짓말하거나 가짜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기루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허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한 가지만 더.
온라인에서 정상인 코스프레하는 X씨들이 많습니다. 제 X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진짜 온라인에 그 X씨들은 다 모아놨어요. 전국의 X씨들은 다 모아놨어. 그 현실적인 X씨들은 절대 오프라인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 이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방구석에 숨어있어요. 근데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어디로 몰리겠어. 자기가 그 억눌린 감정이나 어떤 그런 낮은 자존감을 뭔가 어디서 회복하고 싶잖아. 회복할 수 있는 데라고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 목을 메고 거기 시간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 있는 사람들 구하러 살만 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 자기 인생이 전부니까. 만약에 온라인 사회가 파괴가 되잖아. 그 사람들은 바로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이거밖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삶의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 여기 이게 없어지면 자기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살면서 숨 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송을 오래 해보신 분들, 유튜브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공감하실 거야. 제가 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무조건 전적으로 믿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저기 하는 말이 100% 맞다. 100% 없어 온라인에. 저 사람 말이 설령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확인해 봐야 돼요. 자꾸 검증해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 잘났다 얘기한 사람은 100%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나 잘났다, 나 좋은 데 다닌다, 너 어디 다닌다, 연봉 얼마다, 어디 동네 산다 얘기한 사람은 100% 거짓말이에요. 100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만 95%는 거짓말이야. 자, 온라인 한 11년 동안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온라인에서 웬만한 사람들 한 몇만 명 상대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데쳤는데, 거짓말 치는 사람들, 그 리플리 증후군 증세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생각해보세요. 왜 오프라인에서 말도 못 걸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 여기 왜 다 모일까 생각해봐. 여기는 그냥 글만 그럴싸하게 쓰면 된다니까요. 신분 속이고 글만 내가 뭐 좀 어디 다니는 척, 뭐 대단한 사람인 척, 어디서 글만 주워 담게 해가지고 그냥 채팅을 쓰면 그만이야. 며칠 되지도 않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절대 있잖아. 그 사람 채팅한 몇 마디만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무조건 그런 사람이거나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오래 봐야 돼. 굉장히 오래 봐야 돼요. 갑자기 와가지고 나 이거 자기가 어디 다니네, 연봉 얼마나 얘기하신 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설령 그게 진심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이 온라인 생활을 오래 해본 결과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속마음을 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 그러면 믿어서는 안 돼요. 예. 네.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악거그로 때문에 저도 이 컨텐츠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온라인에서 뭐 그럴싸하게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 있으면 한 번쯤 의심을 하세요. 의심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나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의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세상이 많이 험하고 어떻게든 편법을 써가면서 쉽게 살려고 하는 문화가 지금 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존감이 낮은 걸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령 저게 진짜라더라도 뭐 진짜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믿지 마세요. 무조건 믿고 숭배할 필요 없어. 그럼 이용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칭한 사람들 잘 가려내시고, 예, 온라인에 있는 뭐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 다 신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온라인에는 특히 오프라인처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고 확인한다거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봐야 되고 더 가려서 봐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건 저 사람 닉네임과 글밖에 없어요. 채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